반갑습니다. 오늘은 진공관 앰프의 사이드 가이드 작업을 할 텐데요. 먼저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앰프입니다. 스퍼트레스 V1이라는 모델인데 지금은 단종이 됐고요. 그래서 살 수는 없습니다. 지금 이 앰프의 특징이 전면에 있는 패널이 배나무로 만들었습니다. 배나무 원목을 이용해서 이제 패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. 앰프도 이제 만듦새도 괜찮고요. 여기 있는 그 이런 느낌이 좋아서 진공관 앰프의 사이드 가이드 작업을 이런 느낌의 원목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기존에 들었던 이제 사이드 가이드 이 목재 판넬이 있는데 좀 너무 얇기도 하고 모양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런 올바우 목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원목 상태로 이제 받으면 이런 형태고요. 빛깔이나 이것은 뭐 좀 흐리게 보이는데 오일 처리를 해주면 이런 좀 고급스러운 빛깔로 바뀝니다. 그래서 오일 처리를 하는 방법은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.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뭐 휴지나 키친타올로 이렇게 표면에다가 골고루 발라주고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킵니다. 건조를 시키고 다음에 와서 표면에 이제 보면 이제 기름이 조금 묻어나는데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잘 말려주면 이제 스며들었던 오일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. 밖으로 나오는 오일을 닦아가면서 열을 좀 주면 이제는 손을 대도 기름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. 표면도 아주 깨끗하고 이쁜 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대신 이 목재는 굉장히 단단해서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목공소를 이용해서 치수를 주고 제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받았습니다. 가격은 개당 가공해주는데 가공비까지 1,000원입니다. 개당 가격도 저렴하고 기존에 이 가이드보다는 훨씬 이제 고급스럽습니다. 두께감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가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고정은 이런 기존에 들어있는 이 비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. 비트 사이즈는 2.9파이 정도 나옵니다. 뭐 대략 이제 3파이 정도니까 홀 가공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기계 가공할 때 이제 탭 가공하는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드릴로 2.5파이 홀을 뚫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볼트 홀 가공을 위해서 목재를 대주고요.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할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. 뭐 목재 잘려는 저는 이제 단면을 보고 이제 작은 이제 목재가 붙었는 부분을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.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. 목재 위에다가 앰프를 올리고 연필을 사용해서 홀 가공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연필로 표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 드릴 작업을 할 겁니다. 연필로 표기를 해줬습니다. 이 위치에다가 드릴 작업을 하고 비트를 고정시켜주면 완성이 됩니다. 깊이는 대략 한 7mm 정도 파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
뒷면에 스피커를 꼽는 단자가 있습니다. 단자에 임피던스 표시가 없어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이모 라벨링기를 이용해서 뒤쪽에 임피던스를 표기해 줬습니다. 그래서 뒤쪽 단자 쪽에다가 임피던스를 표기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